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먼저 킹타워는 13대 13 일본뿐입니다. 일본뿐이고 손패에 고블린 오두막이 없어서 기다렸는데 먼저 카드를 안 내십니다. 감전도 스팟기 때문에 내기 그렇고. 그런데 내가 미니언이 나왔으니까 마법사로 방어를 합니다. 베이비 드래곤 번개. 다시 고블린 오두막. 청고블린 데미지가 오쪽 프린세스 타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골렘이 나오네요. 골렘이 나올 때는 반대쪽으로 호그를 보내줍니다. 아, 회오리. 골렘 회오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골렘 회오리를 가져오셨네요. 암흑마녀. 아, 이분 제가 안 좋아하는 건 다 갖고 계시네요. 제가 마법사를 자꾸 안 쓴 이유가 메가 미니언과 지금 베이비 드래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썼는데, 지금 골렘은 넘어와서 지금 프린세스 타워를 한 대도 못 때렸죠. 그리고 반대로 왼쪽에 호그라이더가 뛰었던 왼쪽은 1800이기 때문에 제 방어가 지금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적 데미지가 잘 들어가는 거는 거의 순전히 번개 데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오리가 나올 타이밍인데 회오리가 없는 걸 보면 골렘을 써서 이게 없었던 것 같고요. 베이비 드래곤이 나왔으니까 마법사도 뽑아주는데 생각해보니까 번개가 있네요. 회오리가 없고 이런 거 맞아. 호블린이 박쥐를 때려야 되는데 지금 골렘을 때리고 다행입니다. 베이비 드래곤 정리가 됐고 골렘도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2300, 2700, 10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승리가 유력한 상태고, 7초, 6초, 5초 땅카볼 던집니다. 땅강전. 땅감전까지는 못했는데 땅파볼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